자, 건배! 감사합니다! 세 분, 극단에서 친하셨어요? 아, 네. 각별하긴 했죠. 워낙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다 보니까.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겠네요. 은성 씨, 전 남자친구. 은성 씨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서로 꺼내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은성 씨 사정 다 아니까. 은성 씨 전 남자친구가 누구예요? 은성 씨한테 맞고 고소까지 한. 아, 팀장님, 그건... 아니, 내일도 아닌데 내가 다 억울해서 그래요. 은성 씨 황 감독님 오디션도 마지막 단계에서 전 남친 때문에 떨어졌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좀... 왜요? 불편해요? 아, 난 은성 씨 사정이 안타까워서. 설령 그렇다 해도 여긴 사람들도 많은데. 솔직히 알 사람은 다 알잖아. 아, 나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. 대체 그 인간말종 쓰레기가 누구예요? 인간말종 쓰레기요? 맞잖아요, 인간말종.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여친 정리도 안 하고 같은 극단에서 다른 여자 만나겠어요? 아니, 같은 극단에서 여자 만나는 게 어때서요? 아니,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수 있는 거죠. 어머, 아니 여자가 무슨 버스, 지하철이에요? 갈아타긴 뭘 갈아타요? 아니, 버스랑 지하철만 갈아타나요? 사랑도 갈아타고 상대도 갈아타는 거죠. 상당히 독특한 연애관을 가지고 계시네요. 모든 걸 갈아타라는 걸 보니까.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제가 사랑을 갈아타든 버스를 갈아타든. 한시연 오빠. 아니, 난 딴 건 몰라도 사랑 앞에서 꾸밈없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애관 자체를 비판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네. 한시연 씨가 왜 흥분하죠? 은성 씨 전남친이 한시연 씨라도 돼요? 네,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? 내가 맞다면? 한시연! 뭐야? 한시연 씨가 유은성 씨 전남친이야? 그 인간말 좀 쓰...